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페인이죠? 사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도 지금 어떻게 새집이셨나요? 정신을 잘 못 차렸는데 오늘은 Get Ready With Me 해보려고 해요. 김동현군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막 그래서 비몽사 뭐한 상태로 저는 사실 별거 없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는 사실 제가 세팅을 잘 안 하고 나갔는데 오늘은 제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없어에서도 나왔을 때 뭐 선크림 정도 바르고 뭐 뾰루지 같은 거 났을 때는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쓰는 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뭐 그거 오늘은 머리 세팅과 기초 화장품 어떤 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근은 해야 되니까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씻는 거 샴푸랑 이런 것도 다 공유해야 되나? 졸려. 그럼 한번 이제 씻어볼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홈클렌징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 피부 예민한 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오전에만 쓰고 제가 되게 꾸준히 써왔던 게 이 친구거든요. 이간수. 저녁에 많이 써요.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더 각질 제거가 되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최근에 선물을 받았었는데 좀 부드럽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아침이니까 얘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막 엄청 뭐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극소량만 사용합니다. 많은가요, 이것도? 잘 거품을 모아서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 카메라가 갑자기. 코 진짜 잘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들. 코에 제일 뭔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약하게 반대로 목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 또 홈클렌징 원래 오래 했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코도 코딱지가 있는 걸 잘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돼요. 치약을 달리 치약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뷰티 유튜브 스타일. 입는 데에 민감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 마른 치약을 썼는데 이게 제일 뭔가 상쾌한 느낌이에요. 아침 정말 시작하는 느낌. 자, 여러분들 이제 샤워를 좀 하고 올게요. 제가 이것까지 뭐 공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는 아예 19금을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샤워하고 봬요. 여러분들 씻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디로션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바디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물 받았어요. 사실 논픽션 거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선물 받았고 냄새 이거 진짜 좋아요. 여자분들이 우리 작가도 이거 뭐 향수냐 로션 냄새냐 하는데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보습력은 사실 좋진 않아요. 제가 어차피 근데 저녁에는 오일을 바르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는 가볍게 얘로 한번. 저는 사실 뭐 만질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품을 별로 사실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뷰티 유튜브 스타일. 네, 저 시드물이라는 브랜드에서 되게 쓰거든요. 모공 스킨 토너 내추럴 바하. 저는 다 수분 라인을 쓰고 있고 지금 수분 라인 아니면 사실 좀 되게 순한 거 라인만 쓰고 있어요. 피부가 되게 민감해서가지고 본인이랑 제일 잘 맞는 걸 쓰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토너도 제일 중요한 건 목까지. 자, 이제 토너 끝! 두 번째로는 이것도 수분 로션이에요. 완전 순한데 다 수분 위주로. 탄력을 위해서 골다구를 목까지 잘 해주고 수분 크림. 선물 받은 AHC 거. 이 친구 아이크림을 쓰고 있어요. 시드물에서 사는 거는 무조건 제가 다 사는데 나머지는 눈을 지켜 올려둬야 돼. 주름이 많아졌어. 지금 주름이 많아가지고 인상에 인상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라주는 걸로 눈두덩이까지. 이거 아이크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선물 받은 것 중에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발바. 광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선물 받았어. 쫙 발라주고 살짝 탁탁탁탁탁탁 끝내버려. 이게 끝이에요. 나는
준비할 게 없어. 그리고 출근할 때 진짜 이렇게밖에 안 해요. 원래 머리도 안 하는데 제가 화장을 안 해서 너무 일찍 끝나잖아 콘텐츠가. 그래서 머리 하는 것까지. 그리고 저는 출근할 때 무조건 추리닝이나 좀 편한 복장을 많이 입어요. 앉아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차려입고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수염도 지금 수염 좀 있어요. 수염도 있는데 저 수염도 잘 안 깎아요. 왜냐면 수염을 너무 많이 깎으니까 트러블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평소엔 저 안 깎고 다녀요. 왜 수염 안 깎았어요? 이러면 아 아픈데 어떻게 깎아? 좀 이해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비리그 컷. 그 머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간단해요. 남성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 이제 많이 퍼뜨려줘. 진짜 가볍게 간단하게 머리 세팅 잘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비리그 컷이 문제가 뭐냐면 머리를 내리고 다니면 찐따가 돼요. 그리고 분발이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를 말려줘야 되는데 직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비리그 컷에서 최대한 여기를 잡고 윗머리를 잡고 올리세요 여러분들. 항상 위로 올려주고 좀 잡아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그냥 막 올리셔도 돼요. 앞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롤빗을 되게 얇은 걸 써요. 얘가 1호였나? 그런데 남성분들 포마드 하셨을 때 이 진짜 빗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앞머리만 모아줘. 그리고 눌러. 안 눌러요. 앞머리가 띄어져 있으면 이제 포마드를 바르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왁스를 바르지 않고 포마드를 바르요. 제가 다니는 또 제인 클리퍼 마우스한테 선물을 이번에 받았는데요. 되게 좋더라고. 포마드를 바를 때는 적시듯이 발라야 돼요. 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앞머리를 먼저 만지고 오늘은 1호가 될 수 없어 스타일로 직각이 되게 만들어주고 위에 눌러요. 바르는 거 간단해요. 그냥 진짜 위에 눌러. 앞에만 만져. 나머지 부인 다 눌러요 여러분들. 벌써 나왔는데? 이미 벌써 멋있어졌어. 이미 나왔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를 항상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쿠팡에서 5,000원인가 팔아요. 얘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앞에를. 정갈하게 바뀌어요. 근데 너무 내추럴하게 바뀌어. 전 무조건 위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보면 정갈해져요 머리가. 내가 만진 것 같지가 않고 진짜 미용사가 좀 만져준 느낌이 들어. 떠있는 머리들을 최대한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빗으로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세요. 머리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다운펌을 추천합니다. 앞에만 빼고 다 다운 눌러달라고 하세요. 그럼 진짜 편해요. 저는 머리를 원래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스스로가 벌써 끝! 끝났어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은 스프레이 안 뿌릴게요. 머리까지 다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됐어. 지금 모든 게 다 됐어. 나 추리닝까지 입었어. 하나가 제일 중요해 나왔죠? 어떤 걸까요? 작가님 향수 뿌리는 거 말고. 예스! 향수가 나왔죠 여러분들. 향수 오늘의 느낌은 뭐냐? 오늘은 내가 회사를 가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한 향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오케이! 출근 준비 다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잖아. 그래서 내가 쓰고 싶었던 향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르라보의 가이악텐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인데 원료가 많았는데 까먹었네. 되게 우드 계열이긴 한데 너무 진하거나 뭔가 불편한 그런 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소나무 향이 있지. 그런 찐득찐득한 스모키한데 좀 머스크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이악은 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오래 가지. 왜냐? 오드 퍼퓸이니까.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못 뿌려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딱 한 번. 둘. 이 정도면 충분히 몸에 감싸시죠. 사실 원래 레이어링을 되게 향수를 좋아하는데 주말에는 아주 향수를 제가 발라요. 몸에 바르는데 오늘은 회사를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향수 가볍게 쓰고 오늘은 이제 출근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평소에는 그럼 가이악이 어떤 거 레이어링 하는지 가이악을 제일
멋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약텐을 먼저 가볍게 기초로 먼저 뿌려주고 베티버 향 뭐 아무거나 갖고 계신 분들, 저는 프레데릭 말의 베티버를 갖고 있는데 베티버를 두 번째로 뿌려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난 로에베 001 렌즈인데 항상 조합은 난 좀 무겁게 쓰는 편이에요. 이 세 제품을 같이 레이어링 했을 때 뭔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 어떤 향수 뿌린 거야?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도대체 어떤 향이 제일 느껴져? 하도 레이어링을 많이 하니까 베티버와 우드 계열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파출리 계열을 너무 제일 좋아하는데 파출리를 거의 다 써가지고 향수는 나중에 좀 모아서 해볼 예정이니까. 아무튼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고 Get Red With Me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복장도 좀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들. 후드에다가 추리닝 바지에 런닝화 신고 나가요. 가방도 안 챙겨 나가. 왜냐면 다 회사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소개할 게 없어서 머리 바르는 것까지 해봤고. 나 원래 머리도 안 해요. 진짜 모자만 쓰고 다닙니다. 또 좋은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은 또 댓글로도 뭐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재밌는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또 썸네일을 비포 애프터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피곤한 표정으로 보여줘야 되나? 오케이. 씻으러 가보겠습니다.